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야, 이게 저 병원에서 퇴원하고 첫 방송부터 찍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드렸듯이 지난주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뭐 예상보다 좀 빨리 퇴원을 했어요. 원장님이 그러는데 그래도 승마하면서 매일 운동한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회복이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에 많은 격려 댓글, 응원 댓글 써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조철이 빨리 힘을 차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힘을 차려가지고 뭐 계속 또 킵고잉 하는 거죠. 달려야죠. 조철이 하던 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예상가들 많죠. 프로 예상가들, 유료 예상가들, 뭐 어떤 사람은 전문가다, 어떤 사람은 예상가다, 그거 뭐 호칭이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전문가보다는 나는 예상가다, 그냥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 현재 우리 이 유료 예상가 숫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갖고 한 500명 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예상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각 경마 포털 사이트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자, 요새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유튜브가 이제 대세로 왔어요. 조만간 그 포털 사이트들은 이제 속된 말로 좀 찌그러들 것 같고, 네, 유튜브가 대세인데, 자, 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예상가에 대한 말씀을, 나는 예상가도 필요 없고 예상지도 필요 없고 이런 자칭 고수분들, 이런 분들은 보셔도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고, 또 뭐 1,000원, 2,000원, 5,000원 그냥 난 재미로 간다, 하루에 가서 뭐 한 5만원, 10만원 그냥 나 즐기러 간다,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예상가들 비싸게 그 신청할 일 없잖아요. 그건 낭비죠. 그렇게 즐기러 가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500명, 600명 넘는 그런 많은 예상가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예상가를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그것도 고민이죠. 수많은 예상가가 있는데, 자, 예상가를 선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배터인가, 내가 경마장 가면 내 스타일이 어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을 뭔지 알고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둬야 예상가를 선택을 해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 그런 나만의 루팅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면 돈 따겠냐고. 차라리 경마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그 아까운 돈 갖고 뭐하러 경마장에다가 패대기 쳐요. 어디 낚시를 가시든 와이프 용돈을 주든 하셔야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나는 고배당을 좋아한다, 저배당을 좋아한다, 나는 조교 상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현장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마방 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마필 전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각각 내가 속하는 어느 한 군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맞추기가 더 힘들지. 어느 한쪽 집중을 하는데, 자, 경마 예상가도 각각 그 사람들 본인의, 조철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 범주에 포함이 되죠. 각각 본인들 나름의 예상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상가들이 유튜브 활동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예상가 선택하기가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찾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배팅 스타일을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뒷받침해줄 그런 예상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런 소액 배팅으로 고배당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요새는 뭐 삼쌍승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럼 고배당 예상가 중에서
나하고 사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10,000원, 20,000원 베팅하시는 분들이 3배, 5배 한방 승부 보자.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나 10,000원, 기껏 10,000원 가는데, 10,000원 가서 30,000원 먹을 경마를 하느니, 10,000원 가서 한번 먹어도 70,000원, 100,000원, 200,000원 먹는 그런 배당을 노리고, 그런 배당 예상을 추구하는 그런 예상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그런 분들은 어떤 걸 감수를 해야 되냐면, 고배당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잘 못 맞히니까 고배당이라. 그렇잖아요? 고배당이 이렇게 쉽게 잘 맞다 보면, 고배당이 아니죠, 그거는. 너도 맞히고, 나도 맞히고, 다 하는데 이게 고배당이 되겠습니까? 999라는 이런 고배당을 맞추려면, 하루 종일, 뭐, 과천 1경주에서 12경주, 부산 몇 경주, 다 한 16개 경주 중에, 한 경주도 못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빠달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예상가를 선택을 하고 나는 그런 배당을 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선택을 했어. 아, 얘가 고배당 예상가구나. 얘 적중 결과를 보니까 고배당이 많아. 뭐 하루에 한 개를 맞춰도.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아, 하루 한 개도 못 맞추고 올킬 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만큼 힘든 배당을 찾아다니는 거니까. 그래 놓고는 2주 연속, 3주 연속, 한 경주도 못 맞출 수 있, 알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이러다 한방 걸리겠지. 저러다 한방 걸리겠지. 그러다 세월 가갖고, 오링 됐어. 다 오링 되고, 터덜터덜 남태령격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 친구가 한 500배짜리 잡았대. 얼마나 허탈해요. 그죠? 이런 게 만약에 힘들면, 고배당 적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 위에 그 많은 구름 중에서 어떤 구름이 비를 내리는 구름인지 누가 알아요? 그죠? 경마라는 건 뛰어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예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상가를 선택을 하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맞추기가 힘들다. 그걸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루에 최소 한 돈 100만원 이상 가지고 자금을 갖고 베팅하러 가시는 분들. 100만원 결코 작은 돈 아니죠. 하지만 경마장 가면 그 1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진짜 베팅 좀 한번 씩씩하게 하러 온 사람들이지. 이런 분들은 뭐 5천원, 만원 이런 레저 베팅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승부 한번 보자고 경마장 가는데 자 예상가 문자 신청도 하고 음성도 좀 들어보고 그 전날 UCC 라이브 방송도 좀 들어보고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떤 예상가의 문자를 딱 받았는데 아 이런 배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배당판 보니까 맨 50배 90배 100배만 와 문자가 그 얼마 배팅 하겠습니까? 그건 나하고 안 맞는 유형의 예상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고배당 예상가가 아니고 내 경주 따박따박 찍어먹기 들어갈 가는 그런 예상가를 선택을 하셔야 좀 더 환수가 나오고 좀 더 성공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적중 유무를 떠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중배당을 선호하는 예상가인데 중간에 조철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돈질하기 가장 좋은 배당,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돈질 때리기 가장 좋은 배당은 약 5배에서 한 20배 사이, 요 중배당이 가장 승부보기 좋고, 돈질하기 좋고, 여러분들 50배, 100배 얼마 때릴 거예요? 조철이 아마 메인 승부 날려도 얼마 때리겠습니까? 그죠? 그건 내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배당에는 승부도 한 붙어볼만 하고, 배팅도 한 5장, 10장, 20장 때려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상가를 또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빠따가 센 분들은. 유튜브에 예상가도 참 많습니다. 그죠? 예상가 찾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가를 이 선택하고 초이스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요번 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름종이에다 싹 메모 잘해갖고 써놓으셔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예상가를 선택을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이 예상가 적중 내역을 잘 살펴야 돼요. 자 오늘 몇 개 맞췄냐 어제 몇 개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솔직한 내용으로 적중 내역을 올려 있는 사람이냐, 내 적중 내역을 얼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문자 내역이라는 게, 우리 예상이 이게 음성 예상하고 문자 SMS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성 예상보다는 문자 전송 내역이 적중의 기준입니다. 원래. 예. 음성은 예를 들어서, 아, 1 넣고 2, 3, 4 주력이고요. 아, 7번은 복병이니까 좀 받쳐가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갈 거야? 근데 문자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문자는 따박따박따박 구멍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 내역에 음성화일과 문자 내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예상가, 그런 예상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 내역은 없고 음성 내역만 있어요. 음성 화일만. 이거 꾸리꾸리 한 겁니다. 왜 문자 내역이 없을까? 그거 뭐 갖다 붙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볼 때, 경마팬들이 볼 때, 적중 내역을 볼 때는 문자 내역을 보게 되면은 지네들이 떠들썩하게 광고만큼 한 것만큼 문자 내역이 쪽팔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문자 내역을 거의 안 올리는 친구들은 적중 내역이 덜덜한 그런 모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중 내역에 말만 막 199배 적중 번쩍번쩍번쩍 글 이만하게 해놓고 밑에 보면 내용이 없어. 맨날 매달 며칠 몇 경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중이야. 그건 양아치 논두렁 예상가들이죠. 그런 예상가들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는 거고. 자, 문자 내역하고 음성 내역하고 다른 애들이 있어요 또. 문자는 1 넣고 2 주력에 1 넣고 3, 4 방어인데 음성에는 1, 2에 3, 4까지는 맞았는데 거기에 아 6번이 삼복승의 복병이니까 참고하십시오 해놓고 6번이 낑겨 들어오면 적중이야 그냥. 그게, 그런 게 문자와 음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성과 문자 같이 안 올려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음성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거조차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몇 배 맞췄다고만 연병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논두렁 양아치들이라 절대 그런 애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랬다 저랬다 뭔가 자꾸 바뀌어요. 그런 예상가들이 있어요. 자, 문자 요금이 만 원 했다가 2만 원 했다가 3만 원 했다가 다시 2만 원 했다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조처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문자 예상 그냥 2만 원 그대로입니다. 남들 만 5천 원 받을 때 2만 원이고 남들 지금 3만 원 얼마 받든 그대로 2만 원이고 나는 그게 옳다 이거지. 근데 뭐가 자꾸 바뀌어요. 음성요금도 마찬가지야. 음성요금이 두 가지 요금제인데 30초에 얼마 올라가는 요금제가 있고 무조건 한 통화에 얼마 요금제가 있어요. 조처는 한 통화에 얼마 콜제 요금제입니다. 그거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30초에 얼마, 뭐 30초에 300원, 400원, 500원 이러고 갑니다. 그런 애들은 일정 시간 러닝타임이 길어야 음성 예상이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해. 옛날에 욕들도 무진장 먹었어요. 그런 거 예상은 안 하고 앞에 떠들기만 한다고. 왜 자기네들 매출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럼 음성 예상도 자 30초에 얼마짜리 요금제 했다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요즘 대세가 어쩌고 나도 콜제로 바꿨습니다. 공지 올려. 그런 다음에 다시 아 고객님들이 뭐 부담이 갈 것 같다고 다시 콜제로 왔습니다. 뭐 콜제도 300원 갔다가 400원 갔다가 이거 정신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자주 바뀐다는 거는 핑계는 고객들 생각한다는 거지만은 실상을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이 본인 매출 하락 때문에 어떤 자구책으로 뭐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주 바뀐다는 거, 이런 거 역시 논두렁 스타일 예상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 UCC 방송 많죠. 그런데 꾸준하게 자기 타임을 지키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라이브 합니다.
예를 들면 조철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 하잖아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그 시간은 나하고 고객들하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걸핏하면 라이브 시간 바뀌어. 어떨 때는 9시에, 어떨 때는 11시에 켜도 안 들어와 있어. 이건 뭐 고객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떨 때는 막 보면은 새벽 3시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알찬 내용으로 그러고 가면 괜찮은데, 시간이 자기가 늦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객들 졸, 내가 그런 것까지 봤어. 고객들이 졸립다고 빨리 가자는데도 딴 얘기 하고 있어. 골 때리는 거죠, 그거. 그래도 들어와 있는 분들이 웃기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런 UCC가 됐건 라이브가 됐건 고객하고 나하고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는 사람들, 그건 뭔가 내가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마 예상 똑바로 잘 하겠습니까? 그죠? 그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최고라는 놈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 놈들이라 그러면 좀 안 되고 친구들이라 그럴게. 항상 내가 최고야. 내 예상 마번이 최고고 내 예상이 최고고 남들 예상은 핫바지야. 그런 애들 치고 진짜 제대로 된 놈들 없습니다. 남의 예상 마본을 존중할지 모르는 그런 예상가는요, 왜? 나는 1, 2, 3으로 예상할 수 있고 얘는 6, 7, 8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띄워봐야 아는 거고, 그거를 6, 7, 8 예상 안에 예상이 허접하다고 남 험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나만이 최고다 하는 애들, 정작 자기 돈은 10만원도 베팅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애들, 남, 타 예상가들의 예상을 존중할지 모르는 그런 예상가도 거의 논두렁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예상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좋고, 이 방, 저 방, 저 방, 막 경마하는 날 보면 라이브 여기저기서 열려있고, 방마다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마다 2방 저방 A방 B방 C방 다 적겠지. 이러고 메모, 야 얘는 2번이 좋댄다 3번이 좋댄다. 예상가 한 5명 거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마번이 그 5명이 다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다 다르겠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하실 건데? 절대 예상가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되, 왜 2방 저방 다니면서 아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고를 때는 신중하게 고르시라는 얘기입니다. 골라놓고 자 한 명 딱 찍어서, 아니면 많아야 두 명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 딱, 아 이 사람이 지켜보니까 괜찮아, 그럼 나머지는 다 걷어쳐야죠. 괜히 잡동사님들 옆에서 1번 2번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3번 있지 4번 있지 7번 있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을 믿고 쫙 째려보고 아 예상가 얘가 쓸만하다 결정이 됐으면 그놈하고 한 배 타고 같이 달려봐야죠. 그래야 얘가 잘 맞히는 날 먹을 수도 있고 못 맞히는 날 같이 죽어서 아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내 선택을 존중을 하고 선택은 한 명만 하자. 예상가는 그게 조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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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예상, 양심 있는 예상을 하는 예상가를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잘 하셔가지고 그 예상가 믿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는 날이 더 많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뭐 잔소리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이거 조금 더 가면 괜히 남이 예상과 또 뭐 이거 한다 그럴 것 같아. 그거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되는 얘기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또 있어요. 꼭 기대하셔도 좋고 아마 재밌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께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병원 퇴원하고 나와갖고 첫 방송 찍는데 뭐 목도 아프고
컨디션이 좀 아직 100%로 안 올라온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격려가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자, 다음 주에 좀 더 씩씩한 내용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